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과거의 악한 것을 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버릴 것이 있고 또 자라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번영을 찾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번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가보아도 진정으로 완전한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잠깐은 뭔가 편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번영을 찾아가는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했습니다. 또 신명기 3장 19절에도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또 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두고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답도 이미 제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쉬운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선택을 하지를 않습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너무 쉬워서 의심을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또 행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출발이 있으면 종착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나온 것이 있으면 돌아가는 것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창조 속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크게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과 변질로 옳은 길을 잘못 찾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망의 길은 넓고 생명의 길은 좁다고 했습니다. 저주의 길은 찾는 사람이 많고 행복의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길이 평탄하고 가기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은 갈수록 좁아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가기 힘들고 찾는 사람이 적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좁은 길은 가면 갈수록 편해지고 좋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말해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싫다고 합니다. 애매하게 두리뭉실 말하면은 고상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나라하게 말씀해버리니까 오히려 사람의 타락된 본성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역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천국행이고 넓은 길은 지옥행이다 말을 했지만은 그것도 눈이 밝아야 발견할 수 있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왔습니다. 밤에 빛이 있으면은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바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게 되면 소경이 되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안내자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실 수가 있습니까?
구하면 됩니다. 주님께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주시옵소서 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참 생명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주님 원합니다 이렇게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소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주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이 주님께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될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에는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바른 길에서 새길로 빠져나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안길로 유도를 하는 미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달려가도 될 정도로 푯대가 선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푯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엉뚱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인도를 받지 못하고 미혹을 받으면은 은혜 받고도 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직 천국문에 완전히 다 들어간 건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이지만은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깨어서 믿음 생활을 잘 지켜야 합니다. 믿음에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잘 지키려면 믿음을 성장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대로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버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와있지요.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1절에 옛 성품을 버려야 합니다. 낡고 더러운 옷은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 버려야 될 제약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뭘 버려야 됩니까? 악독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즉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불신자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의 이익과 관련되면 내 이익만 챙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시중에서도 나는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기 PR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는 나만 이익을 챙겨야지 합니다. 이 땅에는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도울 대상일 뿐입니다. 믿을 뿐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버리려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믿기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말로 남을 속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을 속여서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세상은 온통 교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 주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배가 고파서 그런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배가 부른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교율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율한 사회꾼이 날이 갈수록 기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말세 징조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회꾼들은 얼마나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사교성도 좋고 부침성도 좋고 간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등을 칩니다. 세 번째, 외식이라는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라고 합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과실진 잠에서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해설진 자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사람은 딱 보아서 그 사람의 실체를 모릅니다. 사람을 딱 보아서 아 못된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보면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국민들한테는 존경받는 훌륭한 선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이 섰는데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속에는 사실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 거룩하고 훌륭하고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탐욕이 있고 방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관찰을 가면서 그렇게 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의식하는 사람은 고등 사기꾼입니다. 평상시에는 남에게 잘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유익을 챙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위의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위의식은 가면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의식하는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지요. 네 번째는 시기를 버리라 했습니다. 시기는 내가 못 가진 것을 남이 가졌을 때에 부러워하고 미워하는 못된 마음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시기가 발전하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발전하면 살인으로 비화됩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계승장으로 오는 다윗을 보고서 길거리에 나온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며 높이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왕인 나한테는 천을 돌리고 신하인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자존심 상한다 이러면서 시기가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악령에 잡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기가 아주 사소한 것에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죽이는 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기하는 마음을 살인이라고 간주하셨습니다. 시기심은 남을 괴롭힐 뿐 아니라 자신을 크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 성장에 아주 걸림돌이 됩니다. 사무엘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마르게 하는 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로 우리가 나 자신을 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 시기가 들어오면 교회는 쪼그러들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비방이라는 옛사람 성품을 버리라고 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대항해서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악담, 중상 이런 것이 비방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무고하게 중상 모략하는 것입니다. 또 남을 비방하는 것은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짓까지 동원해서 남을 비난하고 악평하는 죄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몸에 갑자기 나병이 도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겨우 용서를 받게 되죠. 비방을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비방이 왜 나쁘냐 하면은 하나님의 재판권을 찬탈하는 무슨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확정적으로 단정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확정적인 판결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 재판권을 찬탈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지 재판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재판관처럼 판단을 하고 돌아다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월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말씀은 신령한 젖입니다. 그래서 이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완전 따낭 당 상이다. 글쎄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큰 거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겠습니까? 우리는 건신하고 깨어서 믿음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이 병들거나 죽은 신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 잘못하면 내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병들었거나 가라지거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병들었거나 가짜거나 됩니다.
됩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이런 말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어떤 사람 싫어합니다. 부담됩니다. 아니 지금 부담받는 게 낫지 나중 지옥 가서 부담받을 겁니까? 그래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지금 말해주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병든 것도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영이 죽었거나 병들었다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아직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소생시키고 고쳐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병든 영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약한 영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 성장의 비결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사모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금보다도 더 사모한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있습니다.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부담감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병이 들었거나 문제가 있구나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사명 직분자들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만히 놔두면 그게 잘 안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맛을 체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절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있습니다. 말씀의 맛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의 은혜의 인자하심을 맛본다 있습니다. 시편 33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맛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선하신 분이구나 이런 인자하신 분이구나 이걸 맛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맛을 본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이러면은 숙제로 여기고 나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맛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나면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약한 나를 품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또 때를 쫓아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짓고 악한 짓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에게 선을 베풀고 또 은혜 베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서 알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내가 이해했던 것과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순전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시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영이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궁극질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영은 회개하고 그 영을 고쳐야 됩니다. 세상 육적인 궁극질을 많이 한 사람은 순전한 양식인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 세상과 먹다가 결국은 죽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허송 세월 시켜버립니다. 정력적인 궁극질에 빠지면 영적 시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죄를 지게 되면 말씀에서 또 더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잊게 되고 축복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되어 끌려가는 상태가 됩니다. 끌려가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다가 나중에 마귀가 됩니다. 그때 가서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깨달으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전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섭취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